안녕하세요, 리더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H폰,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공략하고 있는 화웨이의 H폰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이 화웨이 H폰이고요. 디자인은 특별히 새로운 건 없지만 아주 깔끔한 느낌입니다. 이 화웨이 H폰 같은 경우는 유플러스에서 거의 제가 알기로는 공짜로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알고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나 크기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적인 부분에서도 꽤 경쟁력 있게 나와가지고 이번에 꽤 좋은 반응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화면을 한번 켜면서 이 제품을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 화웨이 H폰에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이렇게 화면을 누를 때마다, 그러니까 껐다 킬 때마다 홀드 화면이 이 배경 화면이 바뀌어요. 보시면은 다시 껐다가 다시 키면은 이번에 이런 화면을 바뀌고 또 껐다가 또 키면은 이런 화면 바뀌고 이 배경 화면 숫자가 꽤 많아가지고 그런 뭔가 이렇게 새로운 폰을 만지는 느낌? 그러니까 새로운 재미를 주고 있어요. 예, 껐다 킬 때마다. 이런 재미있는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홀더를 해제하고 들어가면은 이런 것 부분은 기존 화웨이 폰하고 크게 새로운 건 없습니다. 대신 다른 점은 이제 5.5인치 HD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HD 해상도라고 하면은 해상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하시는데 보시면은 사람의 육안으로 특별하게 이 제품의 해상도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은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패백 만화소 카메라가 있고요. 그리고 후면을 보시면은 플라스틱인데 이그 뭐죠? 빗살 무늬 이렇게 지그재그 체크 무늬처럼 이렇게 문양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잡았을 때 그립감도 괜찮고 완전 밋밋한 것보다 이렇게 유광의 재질보다 그런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부터 자유로움을 알수 있고요. 사이드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플라스틱이지만 유광 골드 라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메탈 같은 느낌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홀드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배터리 일체형이긴 한데 배터리 커버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있죠? 배터리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거는 안에 유심이라든지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어폰 단자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마이크로 5핀 단자가 있습니다. USB-C 방식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속도나 만졌을 때 이런 느낌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617이 들어가 있어요. 쿼드코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617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스펙이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실적으로 그렇게 우리 일상 속에서 사용할 때큰 속도 차이 느낄 수 없고 그리고 메모리도 2기가 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포먼스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간단하게 게임을 통해서 이 제품의 성능을 잠깐 보여드려서 할게요. 게임에 따라서 아무래도 AP라든지 램의 그런 성능을 많이 요구하는 게임도 있지만 이 정도 게임 정도면은 충분히 돌아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기본 모음 떠나는 걸로.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은 뭐 전혀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에서 하는 느낌하고 큰 차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5.5인치이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고요. 자, 다시 게임 나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게임은 돌아간다. 그래가지고 이 5.5인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영상 볼때 아무래도 좋으시겠죠?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디오 포탈 이런 서비스를 요금제에 따라서 이제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료 혜택 같은 거 보면은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높은 요금제를 쓰면은 뭐 유플릭스 이런 서비스도 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영상을 그냥 샘플로 한번 미리 보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질을 보시면은 화질도 되게 고화질이고요. 이게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이 막 고스펙화를 이렇게 추구하고 변해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수준에서 뭐 영화 보고 음악 감상하고 카메라 이런 기능을 쓸 때는 뭐 아무래도 뭐 조금의 그뭐 카메라 기능에서는 아무래도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용실에서는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인터넷도 한번 들어볼게요. 인터넷이 물론 이제 와이파이 상태이기 때문에 속도는 뭐 개인 차에 따라 틀릴 것 같고요. 하지만 화면 보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인터넷 쓰기에도 5.5인치이기 때문에 전혀 무리 없고 화면도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웨이 H폰의 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 거는 카메라였습니다. 이런 보급형 폰에서는 카메라 기능들이 아무래도 되게 제한돼서 나오잖아요. 보시면 뭐 LG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드가 많지 않습니다. 보급형 폰 같은 경우는. 근데 이 제품 딱 보시면은 아이폰처럼 이제 카메라 좀 구성되어 있는데 보면은 뭐 꾸미기라든지 그리고 저쪽에서 타임랩스가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타임랩스 아시죠? 타임랩스 영상은 뭐냐면은 영상을 찍었을 때 사람들 막 빠르게 돌아가는 느낌으로 찍을 수 있는 영상이에요. 뭐 아이폰에 가장 먼저 들어왔었고 최근에 뭐 LG라든지 삼성폰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보급형 폰에는 이 기능이 안 들어가 있는데 화웨이 H폰에는 이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능에서는 이게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거지만, 예를 들어서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모드에 가시면은 파노라마라든지 HDR, 그리고 전문가, 그리고 전체 초점, 워터마크, 오디오 모형, 맛있는 음식, 문서 재조정,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다른 카메라에서 볼수 없었던 문서 재조정을 한번 볼게요. 문서 재조정은 뭐냐면은, 우리가 뭐 강의장 같은 데서 화면을 찍잖아요. 자, 한번 제가 이폰 화면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걸로. 자, 이렇게 해서 폰 화면을 찍는다. 지금 제가 잘못 눌러서 그런 거고요. 제가 아까에서 보여드릴게요. 폰 화면을 찍는다. 그때 분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셨죠? 이렇게 삐뚤기뚤어도 이 화면을 이렇게 잡아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굉장히 매력적인 기능이에요. 우리가 강의장 할때맨 앞에 그 가운데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뭐 측면에서 찍을 때도 있고, 그리고 밑에서 찍을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화면 각을 봐가지고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카메라 모드입니다. 굉장히 화웨이가 신경 써서 만든 그런
기능이라 생각되고요. 물론 카메라 품질은 최근에 나온 프리미엄 스마트폰보다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그런 기능들이 갖고 있는, 그런 다양한 그 프리미엄 폰들이 갖고 있는 기능들을 이 제품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뭐 문서 재조정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저렴하지만, 뭐 프리미엄 폰 이상으로 매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이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뭐, 저렴하고 합리적인 그 구매를 고민 중이신 분들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